아니 이게 이상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한 게 뭐냐면 제 통장은 약간 고속도로 하이패스 같은 느낌이 있고 왔다 그냥 바로 가 이렇게 돈이 우왕 가. 그래서 계산해보면 또 돈을 썼어. 내가 돈을 이렇게 많이 썼나 싶은데 돈을 썼어요. 큰일입니다. 이게 돈이 어떻게 들어왔다 어떻게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이제부터는 제 인생의 쩐의 전쟁입니다. 진짜 이 돈과의 전쟁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돈 아껴 쓸 겁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가난한 개그맨 이문진입니다. 저희 골방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방송 보신 여러분께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윤성웅 사무관입니다. 기업금융과 정확히 좀 알기 쉽게 어떤 일을 하는 부서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기업금융과는 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조성된 재원을 가지고 성장 유망한 중소기업들에게 정책자금을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고민하는 부서이고 또 실천하는 부서입니다. 주요 정책 수단은 정책자금 융자가 있고 또 일반 은행에서 신용이나 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들이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을 해주는 그런 두 가지 정책 수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리도 지금 현재 1% 후반에서 2% 중반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담보가 없을 경우에도 신용으로도 저희들이 성장 가능성을 보고 또 사업성을 보고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와, 신용으로도 지원을 해주고 1%면은 사실 시중 은행의 금리보다 작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 그렇군요. 그러면은 자금 규모는 어느 정도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올해 예산 기준으로 4조 5,900억 원입니다. 잘 못 들었습니까? 제가 지금 이거 뭐라고요? 4조는 참치 아닙니까? 제 목 좀 충분히 하세요. 이거 이 상태로는 저희가 와 이거 진짜 목이 타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할 말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차 좋아하십니까? 네. 어떤 차 좋아하십니까? 뭐 커피. 커피 좋습니다. 바로 나옵니다. 네. 커피요. 바로 나옵니다. 네, 커피 바로 나옵니다. 자, 저희 골방은요 항상 건배를 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4조 5천억 원의 네, 규모. 네. 이거 좀 자랑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살짝 한번 자랑 좀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 정도다라고. 작년 대비, 작년 예산 대비 1조 원 가량 늘린 예산입니다. 정확하게는 9,200억 원이 늘었는데요. 주로 이제 창업 기업에 대한 예산이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미 사업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온 기업들이 대규모 시설 투자나 또 기계 장비를 구입하는 그런 자금에 쓰인 자금이 또 많이 늘었습니다. 4조 5천억 원을 어떻게 여러분께 나눠드릴지 어떻게 도와드릴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면 나만 손에 2020 미래 혁신 정책 자금 포인트 3.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네, 첫 번째는 소재 부품 장비 분야와 신산업 분야의 유망 중소기업에 대해서 하이패스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하이패스 방식이요? 네, 맞습니다. 고속도로의 하이패스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유망 중소기업으로 추천된 기업에 대해서는 자금 상환의 적정성 등의 최소 요건을 검토한 다음에 기업이 원하는 시기에 빠르게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이제 심사 방식이 이제 하이패스처럼 확 빠르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럼 이거는 분명히 지원 대상이 조금 확실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명확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원 기업군은 소재 부품 장비 강소 100 추천 위원회가 선정한 기업들, 그리고 신산업 분야 미래 기업 위원회가 추천한 기업들에 대해서 필요시 최대 100억 원까지 기업당 지원할 계획입니다. 와우. 100억 원. 네. 기업당. 네. 저희 미래를 봤을 때, 저희 미래의 성장 가능성을 봤을 때, 전 스스로 제가 이제 건물을 짓고, 저 아이디어 연습실이나 작업실 같은 거를 조금 짓고 싶거든요.
미래의 저희 기술 개발을 위해서 그럼 저도 한번 하이패스처럼 금융을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먼저 사업자 등록증을 내시고 모르면 나만 손에 2020 미래혁신 정책자금 베스트 3 그 중에 두 번째 어떤 정책입니까? 스케일업입니다. 스케일업이요? 아 친한 단어인데 죄송합니다. 스케일업이 뭐죠? 한마디로 한 번 더 도약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 성장 가능성 있는 중소기업들이 한 번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다 이런 의도로 만든 게 혁신 중소기업 스케일업 프로그램입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성장 가능성 있는 기업을 다시 한번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기업들의 이제 지원 방식이 조금 남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스케일업 프로그램은 일반적인 정책자금 지원 방식과 약간 다른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일정 기간, 공모 기간을 두고 그 기간에 신청을 한 기업들을 모두 모아서 또 선정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심사를 해서 최종 지원 업체를 100개사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 100개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중 지원을 하고 또 성과가 우수한 기업이 있다면 그 다음에 연차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부여할 예정입니다. 너무 좋은 기회 같습니다. 네. 너무 좋은 기회고 너무 감사하다는 말을 또 드리고 자 모르면 남한 손에 2020 미래혁신 정책자금 베스트 3 그 마지막은요? 미래기술 육성자금과 고성장 촉진자금이라는 연계자금을 만들었습니다. 오, 연계자금이요? 예, 여기서 연계는 창업기와 성장기를 연계해야 하는 자금입니다. 업력 7년 미만의 기업이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이 있고요. 창업기를 갓 벗어난 7년에서 10년 기업들, 성장기 초기의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장기를 갓 벗어난 우리 기업들이라면 한 3년에서 10년 정도 된 네. 기업들이죠? 그럼 그런 기업들이라면 아무나 신청을 할 수 있는 겁니까? 먼저 미래기술 육성자금은 혁신성장 분야의 업종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이 지원할 수 있는 자금이고요. 네. 그 자금이 3천억 원입니다. 그리고 고성장 촉진자금은 성장성이 있는 기업들, 그러니까 평가 등급이 높거나 매출이나 수출, 그다음 고용 분야의 어떤 성장 가능성을 이미 확인한 기업들, 그런 기업들의 어떤 도약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자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이나 사업이 좀 어렵게 느껴지긴 하지만 잘 들어보면 전부 다 여러분들을 위한 정책이고 그리고 또 미래의 발전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라면 누구나 다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 방송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이 말을 꼭 한번 해주고 싶다라는 말 있으면 조금 한마디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인터넷에서 정책자금을 검색을 하시면 여러 가지 안내 사이트가 뜨기도 하는데 그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 그리고 정책자금을 집행하는 공공기관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만이 이 정책자금을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여러분께서 정책자금에 관심이 있을 때는 항상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좋은 정보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앞으로 더 많이 우리 중소기업 여러분들 위해서 열심히 땀 흘려달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개그해서 우리 사모관님 웃겨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